지금부터 2종 장내 기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기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신 상태에서 키를 ON으로 돌려서 엔진 시동을 키시고요. 과제는 4가지 기기 조작 과제 중에 2가지를 랜덤으로 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중립을 가시고 다시 파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와이퍼를 작동하겠습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네, 와이퍼를 끄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반드시 내리고 드라이브 기어에다 놓고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신 상태에서 출발선을 통과하시면 삐 소리, 확인 소리를 듣고 방향등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경사로 과제. 1종과 마찬가지로 경사로 선상에 3초를 머무르셔야 되는데요. 2종 차량은 위에 흰선 정지선이 본네트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하시고 3초를 머무르시고 30초 안에 나가셔야 되고요. 브레이크 페달에서 엑셀 페달을 밟아주심으로써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게 빠져나가시는 과제입니다. 내리막길은 속도가 탄력이 붙을 수 있으니 브레이크를 살며시 밟고 커브 지점을 돌아서 다음 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속도는 제한속도 20km이긴 하나 10km 정도로 주행을 하셔야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하고자 했을 때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은 현재 직진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직진하신 후에 오른쪽 직각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직각 주차장 비어있는 곳부터 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과정으로 비상시에 급제동을 하시고 2초 내에 3초 내에 비상등을 작동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직각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은 운전자의 체형이나 의자 자세 다 틀리시기 때문에 문고리의 기준으로 기준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포인트고요. 문고리를 경계석과 일직선이 된 상태, 이때 운전자의 시선이 핸들을 앞으로 당겼을 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공식에 맞게끔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전방을 향해서 차량이 정지하시고요. 2종 차량은 한 바퀴 반을 풀어옴으로써 바퀴 정렬을 시키신 후에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차선을 붙여서 간다라는 포인트죠. 왼쪽 20cm, 노란선과 20cm 간격으로 들어가시다가 중간 지점에 일시정지를 하시고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틀어서 회전각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도 운전자가 검지선 직각 부분 모서리와 맞춰야 되는데요. 시선을 정확하게 앞으로 핸들을 당긴 상태에서 감싸진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직선상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후진기어 아래다 놓고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신 후에 후진하셔서 수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시고요. 천천히 11자가 됐을 때 차량을 정지하시고요. 바퀴는 정렬할 때 한 바퀴 반 핸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선을 접촉하시고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웠다가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핸들을 감싸진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경계석과 조수석의 문고리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후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감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차체가 전방을 향해 빤듯했을 때 정지하시고요.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바퀴 정렬해 주시고요. 직각 주차를 마치고 나가실 때도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화단에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석을 핸들 조작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속도는 10km 정도로 엑셀을 살며시 밟고요. 속도를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커브길 핸들 조작을 해 주시고요. 자, 직각 주차를 마치고 다시 교차로를 통과해서 다음 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해서 정지선에 정지할 때는 이종은 정지선과 맞추기가 힘들므로 정지선이 번네트에 가려져서 안 보였을 때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좌회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시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종과 같이 중앙선 교차로 중간 지점까지 와서 유도선을 따라서 천천히 핸들 조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중앙선이 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속도는 다시 10km로 천천히 주행을 해주시고요. 항상 이종은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유도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하셔도 되고요. 중앙선은 보다 약간 더 가서 핸들을 돌림으로써 중앙선을 걸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직선로 가속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종은 정지를 하신 후에 가셨지만 2종은 정지하실 필요 없이 바닥에 있는 화살표가 완전히 시야에서 가려졌을 때 속도를 높입니다. 20km 최고 속도 표지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요. 속도를 낮추신 후에 천천히 10km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속 구간을 마치고 나면 직선로 종료 지점에 보이는데요. 방향등을 차체가 빤듯하신 상태에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시고 종료 지점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종 교육을 마치겠습니다.